저 환풍기 좀 꺼줄래? 어때? 우리 둘 다 안 들리지? 멍청함. 이거 소리도 들어야 될 수도 있어. 괴물 나오는 게임 아니야? 괴물? 응. 우리 종이 안 들리는데? 괜찮냐? 근데 너 녹화 멘트는 안 쳐? 아 맞다. 다시 하자. 저 떨어지는 건 안 되지? 응, 안 되나 봐. 점프가 없어. 아 점프가 없어? 발가락에 관절이 없나 봐. 그니까 떼서 그런가 봐. 맞지 맞지. 어 맞지. 일단 근데 상관없는 게 이 게임 제목이 스콘입니다. 개비스콘. 인겐TV님 후원 50,000개 감사합니다.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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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아니 링겐TV님 막 그 막 내일 부모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죠? 저한테 우리 아들이 모르고 제 카드를 써가지고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시면은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링겐TV 50,00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난이에요. 이건 안, 이런 파란색 하면 안 열리나 봐. 아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빨간 색깔만 열리는 거구나. 좀 이상하네. 원래 파란색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뭐 누를 수가 없나. 아 이건 된다. 이건 뭐야? 이걸 맞추면 짜잔. 뭔데? 모르겠어. 이거 하고 있을 때는 저기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니야? 다시 줄 수 있어. 빨간색으로? 그런가 봐. 한번 아니 이걸 한번 저기 열리지 않을까? 그지. 아 지금 오프닝 멘트 치기 전에 잠깐 알아보려고요. 대충 어떤 게임인지. 네, 저 오프닝 멘트 안 들렸는데. 그렇군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새로운 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멘트는 안 쳐도 됩니다. 뭐 저거 근데 저기 넣어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 아, 이걸 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너 일로 와봐. 이거 열쇠 개조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나왔어. 아 개조도 해야 돼요? 저걸 개조해야지 저기 문을 들어갈 수 있나 봐. 개조할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구만. 그렇구만. 느낌 그, 맞지 우리? 어 그게 괴물일 수도 있고. 괴물? 뭐야 이거 왜 또 열리지? 안 열리는데? 낚시만 오지. 열리는 척 오지네. 낚시 오지겠죠. 고맙습니다 정윤님 아이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링겐TV님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링겐님 고맙습니다. 링겐TV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그런 일은 죽어도 없을 거예요. 그럼 할머님이 제 손자가 분명 갓김치를 사러 카드를 가져갔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김치가 26만원이라니요. 아 아까 거기 열쇠 손 열쇠 넣고 손 넣어서 개조하는 거예요. 미친. 그렇게 간단할 줄이야. 아 간단하네 생각보다. 어, 덩그리님 어서와요. 치킨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넣어서 개조하다니 정말 발가락은 안 되나? 그러니까 차별인가? 맞아. 난 이런 차별 좀 싫어. 맞아. 손과 발 똑같은 대로 해줘야지. 아 잉석이님 어서와요. 일단 넣고 손은 어디에 놓는 건가? 손은 저 뒤인가? 이 뒤인가? 뒤에? 저 뒤에 바로 뒤에 이게. 이 이거? 어 이거인 것 같은데? 어 어 맞네 손이네. 어 여기 있네 손. 안 들어가지는데? 근데 키를 모르니까 왼쪽 마우스도 안 되고. 이게 원래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면 아 아직 안 됐나 봐. 아 이 장갑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맞춰야 되나 봐. 아이템부터 찾아야 되는 거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까 거기랑 여기밖에 없어? 여긴 안 열릴 거. 아니 그 한쪽 더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거기 가려다가 저분이 이제 손 넣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돌아온 거거든. 아. 길 굉장히 어렵다. 그러게. 어. 내가 여기서 출발한 거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야. 약간 오른쪽 간 거 같고 왼쪽 맞네. 오 내려가는 길 있다. 그니까 뭐 이상한 게 보여 계속.
권총이구나. 항상 이런 곳에는 거미 괴물이 나오던데. 거미? 나 거미 진짜 싫어. 뭘까? 그러게. 건강이 안 좋아진 기분이야. 약간 촉수 같던데. 또. 뭐지 이거?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다 귀여워. 아니야 다. 생각보다 귀여워. 총 쏠 수 있다니. 생각보다 약해. 생각 너무 약하잖아. 죄책감 들어. 미안해. 정말 이 쟤 좀 강해 보여. 쟤는 안 미안할 것 같아 쟤는. 자. 다음에 이거 하고 있지. 어, 총 드는 법을 안 알려줬어. 알려줬는데. 약간 생긴 낙타 같아. 와, 큰일 날 뻔했어. 아니, 무슨 왜 열다 마는 거야. 아, 이게 되고 있어야 열리나봐. 아, 내가 이거 모르고 한번 눌러버려서. 아니, 어? 아, 걸렸네.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아닌가? 사후경지. 아, 사후경지. 아. 나 똑똑하냐? 와, 이거 총알 이렇게 넣었네. 나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도 사후세계라고 할 뻔했어. 난 좀 멍청한 걸까? 아니야, 내가 그러면. 커버 쳤을 거야. 아, 맞아. 여기가 사후색인가 봐요, 여러분들. 어, 다행이야. 아, 총알 아껴야 된대. 아, 총알 무제한 아니야? 어, 아니더라, 아까 총알 보니까. 어, 여기서 총알 채울 수 있을 듯. 어, 아니네. 뭘 채웠어, 주먹을. 오! 와, 진짜 멋있다. 일단 뭔가 얻어, 오! 오! 계약해 보여요, 약간.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는 있겠네. 그니까. 약간 우리 진짜 세계로 따지면 거의 송곳 정도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개조할 수 있대. 개조할. 뭐 무슨 소리 들리는데? 이거 괴물 소리 아닌가? 무시하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나랑 다른 분들의 게이머들의 그 약간 내가 약간 뭐 다른 방송 보면서 약간 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거든? 근데 나는 적을 보면 먼저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을 해. 그니까 죽일 수 있는 게임인데도 나는 적을 봐도 일단 길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먼저 죽이더라고. 맞지. 대부분 이제 무서우니까 바로 죽이지. 어, 아니면 적이 보니까 이 자식으로 죽이는데 나는 약간 적을 보면 길은 어딨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더라고. 꼈어. 뭐야 이거 느낌 새롭다. 어, 정말 좋아. 뭘 하고 싶은 걸까? 그니까 약간 혈압 측정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건강 검사 이런 것들. 일단 건강이 좋아 보이진 않아. 굉장히 약간 피부과 가면 대단하거든. 돈 많이 들 것 같아. 그니까 언제 뺄 수 있는 거야? 그러게. 나도 슬슬 빼고 싶거든. 아, 어? 아 됐네. 뭐가 바뀐 거야? 내가 오른쪽만 이게 개조가 된 거 아닌가? 뭐가 달라졌을까? 내가 조작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나 사실 누르고 가만히 있었거든?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색깔? 어, 색깔이 바뀌나 보네. 오케이 저게 이제 노랑불이 아니고 다른 불이 돼야 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동그란 버튼을 조작해야 된대. 아, 이렇게? 오오오오 뭐야 왜? 아 됐네 이거야 우린 파란색이 필요했지. 좋았어. 오빠 쩔었다. 와, 거의 강화학개론이었어. 어,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야? 어. 야, 우리 생각보다 잘하잖아? 야, 우리 벌써 이만큼 왔어. 제작사 아니냐, 이 정도면? 그니까.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니야? 그니까. 너무 잘하잖아? 이거 홍보하러 온 거 아니냐고. 광고 게임 아니냐고. 뭐야, 야, 아까 걔야, 건강 나빠지는 애. 길을 놓쳤다. 난 간다. 사연하라. 저 빛을 보고 있으면 죽네. 그냥 안 봐도 때리던데. 저 빛에 닿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럴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왼쪽으로 가니 맞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었어? 응. 여기 밑이잖아. 밑에 먼저 가는 거였어? 총을 안 얻었나? 응. 총 어디 썼지? 총 있는데? 아니 개조를 안 했잖아. 응, 개조하려면 밑에 와서 이걸 먹어야 되잖아. 그래? 예, 현상 낭만이 잘 자요. 근데 거의 다 깰 때쯤 죽으면 나 너무 화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을 편집하면 될 것 같아. 편집을 해야지. 이거 편집하면 10분, 15분도 안 나오겠다. 계속 죽어서? 원래 내 편집 스타일이 난 엄청 짧게 하니까. 아, 나 눈에 못 들어갔나봐. 괜찮아, 괜찮아. 버텨, 버텨. 못 들어갔나봐. 너의 고통은 지금 이 주인공에 비하면 크지 않은 고통이야. 이 주인공이 하도 안 아프다, 어떻게 알아? 논리적인가? 논리적이잖아? 나 인생이 여사요. 반박 불가라니. 됐다, 빠졌다. 이 가운데로 와서 이거를 누르는 거죠. 그 아까 내가 봤던 장면 나오면 말해줘. 잠깐 나갔다 올게. 인성 쓰레기야! 잠깐만. 아, 옹님 어서오세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파란색이 되고 빼줘. 그리고 이거를 먹어. 그리고 총알 장전 다 했죠. 그리고 열로 문을 열어. 그리고 눌러. 또 도망가. 또 망가 야해. 그리고 나는 이리로 가고 왼쪽 갔다가.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이리로 가서 이쪽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시작권을 얻어. 손은 좀 제대로 있다. 손가죽은. 어, 그러게. 손가죽만 있네. 10만 원 후원 진짜 오래 간다. 그니까 아직도 있네. 그리고 쟤네들이 빡치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난 권총이다. 남자 아니네. 남자 권총이지. 매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법이거든. 야래 야래. 최선을 다했다. 하, 잘 봤다니 자식. 죽으면서 똥 싸는 것 같기도 하네. 먹어볼래? 아니, 어? 얘네 외계인 똥은 맛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몸에 좋을지도 몰라. 그렇지. 아까 내가 2위로 올라갔었나? 2위로 올라갔는데 아까 걔 있어서 죽었었지. 자식 나와라. 아, 무서워. 도망해 줄게. 아까 뒤에 있었구나. 뒤에 있는 애가 날 죽인 거군요, 여러분들. 너 살아있어? 아직 마무리 지어주지. 아직 안 죽었.. 아직 안 죽은 거니? 아직 마무리 지어주지. 이제 죽었겠지? 이번에 죽었겠지? 아, 저 배가 터져야 죽네. 아, 배때기를 총알이 별로 없구만. 나 망했어.
왜? 샷건 있잖아, 괜찮아. 너무 많아. 오, 생각보다 많다 얘. 아, 배가 약점이네. 좀 이게 죽으면 죽었는지 딱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어. 나 죽었음. 나 죽었음. 때리지 마셈. 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니까. 현아리 또 한기가 없으면 모를까. 한기가 있으니까 안 쏠 수 있는 신이 아껴야지. 아 진짜 세다. 와 한 방이야? 한 방이 그냥 보내버렸네. 역시 권총과는 클라스가 다르네. 오, 이 커다란 총알 보여? 오 이게 총알이구만. 세 발 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니까. 와 이리 오니까 설마 이거 끝?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갓겜이잖아! 스컷 여러분들 꼭 하세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진짜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이거 진짜 게임에도 세이브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세이브 있으면 꼭 깨드릴게요. 바잇!